안녕하세요. 휴양지 여행정보 채널 아일랜드 트래블러입니다. 제주 여행 컨텐츠의 첫 번째 시리즈였던 떠먹여주는 제주도 여행이죠. 제주시, 동부, 서부, 서귀포, 중산간편에 많은 호응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에 힘입어 지난 커뮤니티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던 제주 숙소 시리즈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요즘은 제주도에 가서 어디서 뭘 할지보다 어디에서 자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죠. 옛날에는 무조건 규모 있는 호텔이나 리조트를 좋은 숙소라 여겼지만 요즘은 다들 해외여행으로 특급 호텔 체인들을 많이 경험해서 그런지 국내 여행에서는 호텔 리조트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제주도는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과연 어디서 자야 제주를 더 제주답게 느끼며 잘 쉬고 왔다 할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제주도 내 숙소들을 유형별로 나눠보고 여행 목적에 따라 어떤 숙소를 고르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시리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제주도의 숙소 유형을 총 8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스타일의 부티크 호텔, 펜션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2010년 이후로는 게스트하우스들의 종류가 아주 많아졌고, 지금은 여기에 에어비앤비까지 가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때는 특급 호텔이나 리조트가 각광을 받았지만, 지금은 다른 좋은 옵션들이 너무 많아져서 제주도 여행을 계획할 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부터 제주도의 숙소 유형별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어떤 숙소가 나에게 어울리는 유형인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라호텔, 메종글래드, 카로텔 같은 전통적인 제주도의 5성급 호텔들 외에도 최근에는 라마다나 해비치 등 신규 호텔들도 호캉스 성지로 각광받는 중이에요. 제가 직접 다녀왔던 두 곳을 간단히 리뷰해보자면 제주시 카로텔은 객실이 많이 올드하고 협소하지만 조식은 정말 고퀄이었고 메종글래드는 객실이 좁은 감이 있지만 최근 레노베이션을 해서 룸 컨디션은 모던하고 쾌적했어요. 메종글래드는 호텔 뷔페가 정말 유명해서 제주도민들이 기념일이나 가족 모임으로 자주 가는 곳입니다. 호텔 사우나 시설도 굉장히 좋았어요. 특급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대의 호텔들이죠. 3, 4성급 신축 호텔들의 경우 특급 호텔보다 편의시설은 적지만 객실 크기는 오히려 더 넓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가성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호캉스 목적이 아니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여행하실 분들, 비싸지 않으면서 깔끔한 객실 컨디션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할 만한 숙소 유형이에요. 전통적인 호텔 이미지에서 탈피해 특별한 매력 포인트로 이목을 끄는 호텔들입니다. 가격대는 호텔 규모나 시설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디자인 호텔, 파티형 호텔, 객실에 스파 시설이 딸린 스파 호텔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최근 유명세를 탄 히든클리프가 사계절 인피니티풀을 무기로 한 대표적인 부티크 호텔이라 볼 수 있겠네요. 개성 넘치는 숙소에서 특별한 경험과 인생사진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최근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독채형 펜션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장점이고 기존 제주도 전통 가옥을 개조해서 만든 로컬 느낌 불씬 풍기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제주 감성 뿜뿜하는 조용하고 예쁜 숙소에서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만으로 책이 나왔을 만큼 개화의 수와 종류는 어마어마합니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는 한 집에서 거실, 주방, 화장실을 공유하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숙박하는 형태인데요. 4인실, 6인실 같은 도미토리형 객실은 1박 2, 3만원에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유형의 숙소입니다. 1인 여행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매일 밤 친목 모임이 있는 파티형 게스트하우스, 보안에 신경을 쓴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 프라이빗한 느낌의 독채형 게스트하우스, 수상 레포츠 장비 대여가 가능한 게스트하우스 등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독채형 게스트하우스는 독채 펜션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식을 다 같이 모여서 먹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갔던 종달리의 동촌하우스는 독립된 객실을 쓰지만 조식은 다른 투숙객들과 모여서 먹는 독채 게스트하우스였고 사계리의 연암대는 조식을 객실로 가져다 주던 독채 펜션이었어요. 최근 흐름에 맞춰 제주도에도 글램핑, 캠핑족을 겨냥한 시설들이 꽤 생겼습니다. 중문 신라호텔에서도 글램핑존을 따로 마련할 정도면 말 다 했죠? 제주의 자연을 느끼면서 캠핑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시설이나 룸 컨디션 상관없이 잠만 잘 수 있는 저렴한 1, 2인용 숙소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곳입니다. 제주 시내부터 바닷가와 중산강까지 제주 곳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 여기저기를 큰 동선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고려해볼 만해요. 제주 시골에 돌담 있는 도체를 배경으로 한 에어비앤비 광고 많이 보셨죠? 원래 에어비앤비 숙소는 숙박업 용도로 지은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집을 숙소로 꾸며놓은 곳을 말하는데요. 요즘은 펜션, 게스트하우스 또는 소규모 호텔들도 전부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서 예약을 받다 보니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죠. 순수한 에어비앤비 숙소를 찾아서 갈 수만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제주도민들의 일상과 삶의 방식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문화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제주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숙소 유형이에요. 여행에 있어 숙소는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SNS 제주도 여행 사진에서 숙소 사진의 비율이 확실히 높아지고 있죠. 요즘은 큰 규모와 다채로운 시설을 자랑하는 특급 호텔들보다는 제주 감성이 묻어나는 아기자기한 숙소들을 더 선호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숙소 선택만 잘해도 제주 여행의 반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숙소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 유형별 제주도 추천 숙소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